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런 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할 때마다 괜찮은 말씀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그게 가능한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쉽지 않은 말씀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은 하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작 그 현실에 부닥쳤을 때에 그게 에이 그래도라고 하면서 벌써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픈 말씀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세기의 산업 문화,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의 문명이 현대인들을 새롭게 각성시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권리에 대한 의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해 갔는데 가장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어른들 때 시대와 지금 젊은이의 시대는 권리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위에 분들은 시집을 가면 시집살이라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냥 뭐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또 뭐요? 봉사 3년. 그 말은 그 집에 그렇게 처음 삶을 그 이전까지는 원래 어디요? 친정에서 곱게 자랐다가 결혼이라는 걸 하면서 남의 집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 집에 가서는 그냥 종살이 비슷한 걸 하게 됩니다. 누구 밑에서요? 시어머니 밑에서요. 시키는 거 막, 축자사자 그냥 하면서.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요, 그랬다가는 막, 며느리 보신 분들 계시지만은, 그랬다가는 막, 뭔 일이 날지를 모른다라고, 다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 생각하고 뭘 했다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 그냥 꼰대라고 표현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안 기울입니다. 우리는 현대 문화의 영향으로 이러한 권리의 주장을 당면시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권리는 다양한 권리들이 신장되어졌고 나쁜 게 아닙니다. 권리가 신장되어지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것.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에 대한 그런데 성경적인 인식의 결여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평화의 기도를 이야기했더랬습니다. 평화의 기도를 하면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사용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이라고 하는 오늘은 그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권리 위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랑의 묘약이 무엇일까라고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참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4절을 그냥 한 줄만 읽어 놓았지만은 사실은 한참 21절부터 보는 내용입니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길을 모르고 방법을 모르면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39절 이하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권리 주장의 삶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에 대한 권리를 내려놓아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뺨을 때릴 때에 그것은 아프게 하기보다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아프게 하기보다는 무시함이 더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자존심의 권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자존심 세우지 마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남아있는 게 자존심밖에 없는데 내한테 남아있는 게 자존심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내려놓고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에는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속옷보다도 겉옷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속옷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입는 속옷을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런 옷은 옛날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속옷은 망토 같은 겉옷을 입을 때에 안에 받쳐 입는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은 당시에 옷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밤에 잘 때에 이불 대신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죄수에게 형벌을 내릴 때에도 겉옷을 압수하라는, 겉옷을 빼앗으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겉옷은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줘라. 내 안전에 대한 권리도 내려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는 건데 네 안전도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존이나 안전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까지도 포기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불가능해집니다. 그죠? 이게 말이 안 되지 라고 자꾸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41절에는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는요.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군인이 아무나 붙들고 이리 가자 그모 오리를 가게 돼 있어요. 이래서 그러면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부르는 사람이 군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엇을 옮겨야 되고 그럴 때에 군인이 옮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시키는데 아무나 그렇게 가는 사람 불러갖고 이래서 또 뚱하다 그러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바쁘고, 막, 내, 우리 엄마가 옆에 아파갖고, 병원에 이분이 있는데 빨리 가, 빨리. 아,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와서, 들고 가자 그러면, 들고 오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어떻게 해요? 심리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의 권리에 대해서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규정된 것은 옳은데 그 이상을 가는 것, 그 자유를 포기하고 함께 그냥 가줄 수 있는 것. 자존심, 안전,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42절은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권리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어왔다면 예수님은 그 한계도 정하시지 않은 채 거절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럴 수가 있나? 그 말이 안 되지. 사유재산을 엄밀히 다 보장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갖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것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좀 더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1차적인 대상은 5장 1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2절에 보면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지금 1차적으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요. 이것은 세상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본문의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권리 자체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나의 권리라는 말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사자에게, 죽은 사람에게 어떤 권리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죽고 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처분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상속이라는 이름으로 자녀 손들에게
늘려지게 됩니다. 아, 내 건데 하면서 죽은 사람을 불태우려고 가온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지든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누어지든지 그래서 원하는 방식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작성해야 유언장도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유언장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말만 하면 되지 뭐 하고 말만 했다고 해서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가 아니면 법정에 가면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대신에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이 그래 아버지가 말했으니까 그대로 하자 해서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중에 내한테 왜 이러는데 나 그리 못하겠다 하면서 법정에 가면은 법정에서 유언장 형식에 따라서 하지 않냐는 그냥 한 말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그래야 고쳐주려고 생각하는데 아닌데 정말 그러시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소식이 없어요. 그게 뭐요? 사자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 14장 7절, 8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 이 붙이는 지가 몇 년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년은 된 것 같은데, 올 때마다 한 번씩은 봐도 괜찮은데, 그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밑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난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이 말을 들을 때에 그냥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뭐 말 되냐? 응?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지 안전도 내려놔야 되지 자유도 내려놔야 되지 뭐 재산까지 내려놔갖고 아니, 말이 되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해 나갈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으로 이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21절 이하에서 계속 반복하여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화면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22절, 28절, 34절, 39절, 44절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그 앞절은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지만은 이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냥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이때까지 생활하면서 지나온 생활의 기준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해 나가는 것이 22절, 28절, 34절, 39절, 44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몇 절이요? 44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에 순복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3절, 그럼 44절을 보기 위해서는 43절을 보는 게 필요한데, 4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어땠어요? 들었으나, 이 43절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을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43절, 43절하고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우선 구약에서 강조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구를요? 이웃을요. 예전의 번역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내 몸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본래 없는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없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마라 라는 말도 빠져 있지만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너무 힘들다 이 말이죠. 이 말이. 그래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표준과 수준을 바꾸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바꾸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 속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마치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게 그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아, 그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구나 라고 알아듣게 만든다. 말씀을 말씀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 편할 대로 각색해서 그냥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44절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에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상처를 입었다라는 사실, 내 권리가 파괴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며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명하시는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을 생각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자존심 상한 것만 더 많이 생각이 나죠. 내가 상처 입은 것만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죽이요! 이러면서 만약에 내가 더 힘이 있으면은 참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모자라면 참는 게 아니라 억울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갑질하느냐에 따라서 내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보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그러면 속이 상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있지만은 그런데 내보다 힘이 없는 게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가서 씹어가 버리죠. 그죠? 동생이 앵기들면 또 탭입니다. 그런데 형이 그러면요. 나한테 했는데 말했는데 이러면서 그냥 하도 원하고 그것도 말도 못할 만큼 깡패일 때는요. 찍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네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한 30년쯤 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30년은 된 것 같습니다. 만 30년은 안 됐을지라도 그 정도는 된 영화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수용소에서 돈을 버는 사업을 하죠. 사업가예요, 그 사람은. 사업 수완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 수용소에서요,
독일인이 운영하는 유대인 수용소에서 유대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이 수용소 소장이 취미가 뭐냐면은 총 들고 수용소 그 유대인들 중에서 비리비리 하고 뭐 그런 거는 총을 쏴 죽이는 게 이 취미예요. 아, 그러니까 신들러가 그걸 볼 때에 아, 저건 아니다라고 같은 독일인이에요. 신들러 독일인. 그래서 그러면서 진짜 힘 있는 게 뭔지 아나? 라고 소장한테 이야기를 해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내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이는 게 힘 있는 거야. 죽일 수 있다고 죽이는 그런 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장이 그 말을 들을 땐 콧방귀를 킵니다. 그리고 신들러가 나가고 난 다음에 총을 들고는 쏠라 그러다가 신들러의 말을 생각하고는 그냥 탕 하고는 진짜 쏘는 게 아니고 그냥 안 쏘면서 그래 내가 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평화의 도구로 화평하게 하는 도구로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생각한다면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사회의 곳곳에 미움이 존재하는 그곳에 내가 그곳에 어떻게 사랑을 드러낼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먼저 내가 죽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고 죽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39절 이하 42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부터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시기, 질투, 그리고 반목, 다툼, 미움이 존재합니다. 누군가 조장한 일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에 생각 없이 휩쓸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사실이 아닌 팩트체크가 되어지지 않은 어떤 일들을 나도 확인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사실이냐 받아들이고 그렇게 평가하고 막 했는데 말이라고 해서 틀려. 그러면 아무 일 없었든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실을 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좋지 않은 것에 동조하기보다는 그곳에 내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은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그런 것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44절 오늘 한절 말씀만 보았지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좀 뒤로 가보면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무슨 상이 있겠느냐? 누구도 그렇게 한다고요? 세리도 그래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게 묻고 누구도 그런다고요? 이방인도 그래 하지 않아. 이것은 유대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너도 나온 게 뭐고?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 뉴스에 보니까 오늘인지 어젠지 뭐 끝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소개받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주인공이 앞에 가고 있고 남자 주인공이 막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가고 뒤에서 활을 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 부르면 쫓아갑니다. 왜 쫓아가는가 하면 활을 쏴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화살을 자기가 막기 위해 쫓아가더라고요. 그 장면을 혹시 뭐 기억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대신 죽으러 쫓아가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쫓아가죠?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위험에 처하고 자녀가 죽을 것 같으면 엄마는 대신 죽으러 뛰어들어갑니다. 도로에 아이가 서 있는데 차가 달려온다. 그럼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누가 뛰어든다고요? 엄마는 뛰어듭니다. 내가 혹시 밭에서 죽을 수 있을지라도 누구는 살려야 된다고요? 내 아들은 살려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아실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지독심에 안 듣는 거예요, 막. 그분을 섬기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미움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그 종교 전쟁, 즉 십자군 전쟁 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회교도 쪽에 가서 회교도를 만나서 회교도와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지 말자. 그들에게도 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갈 때에 시작한 기도가 평화를 위한 기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이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권리 주장하는 삶을 다 내려놓고 주와 더불어서 걸어갈 수 있는 멋진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살만한 세상 희망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서 있고 여러분들이 그 빛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향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